자, 리뷰부터 해볼게요. 현서가 대답 좀 해봐라. 목소리 들리나? 현서야. 자, 강조구문. 자, 강조구문 잘 하긴 했는데 조금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집중적으로 보세요. 자, 우선 강조대문. 27대 강조구문이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대디한 건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배웠던 거 있는데, 자, 얼라우가 오형식 대표 명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투부정사. 자, 이때 목적어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어. 그치? 자, 이 투부정사의 동작을 얘가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 뭐 하는 거래요? 자, 여기서 have PP가 아니라 요거예요. 자, PP가 앞에서 꾸며주는 거. 이거 우리 뭐였죠? The broken window. 하면 어떻게 돼? 깨어진 창문 이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unlimited success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무제한의 성공.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거 연결해서 해보자. 우리가 무제한의 성공. 그러니까 많은 성공이죠? 우리가 많은 성공을 갖도록 허락해 주는 건 바로 자신감이다. 이거지. 그치? 자신감이 인생을 살면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들이나 친척들, 이제, 이렇게 자식 키우는, 그리고 이모나 고모들 탈 때, 어렸을 때. 선생님이 1등의 경험을 해보라고. 자, 1등이 꼭 공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1등의 경험을 해보면, 근데 이 1등은 노력이 바탕으로 된 1등이에요. 노력을 해서 뭔가 1등을 해봤어. 그러면 되게 좋은 경험이야. 그래서 그건 자신감이 붙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예전에 한때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어요. 그치?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들은 뭐 얼굴도 잘생기고 뭐 그렇게 이뻐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일도 되게 자신감을 갖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이어트가 되게 힘든 거거든. 그치?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요 영어에서 뭔가 자기가 자신감을 얻어보세요. 아, 이거 영어 별거 아니네. 내가 이렇게 꾸준히 하고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100점 맞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다른 분야, 다른 과목,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도. 자, get 대신에 앞에 사랑이와 who를 쓸 수도 있어. 그죠? 자, 너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건 바로 너의 부모님이야. 자, 근데 여기는, 자, 여기도 each 대 강조구문이에요. 자, 근데 여기 뒤에는 잘했는데, 여기를, 자, 한번 보세요. 이 대리한 건 바로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영어는 어쨌든 앞에서부터 가잖아. 그럼 봐. The things 했어. 그것들이야. 자, 뭔가 끝나는데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뭔가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자, 생략이라는 건 관계사의 생략은 항상 그거예요. 뭔가 앞에서부터 가는데 갑자기 끝나. 근데 마침표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러면 뭔가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뭐가 생략되어 있는 데까지는 지금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여기에 무언가가 생략이 돼 있구나. 관계사가 생략돼 있구나. 그래서 꾸며주듯이 생각을 해보면 된다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것들인데 어떤 것들이야? I have never tried. 자, 내가 절대로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연결해보자. 여기까지도 콤마 있으니까. 자, 내가 후회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절대로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이래. 자, 뭐가 아니라, 자, 여기도, the thing, 그것들이 아니라. 자, 뭔가 끝났는데 얘도 어떻게 끝났어요? 주어 동사가 갑자기 나왔지? 그럼 여기도 뭔가가 생략이 돼 있는 거라고. 자, 그것들이 아니라. 어떤 거? I have failed. 자, 내가 실패했던 것들이 아니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솔직히 우리 다음에 생략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지금 뭐가 생략된 걸 거야? 앞에. It is not. It is not 하고, 잠깐만. It is not이 생각된 거죠. 여기. That. 이렇게 돼서. 자, 그럼 뭐 어떻게 돼? 다시. 내가 후회하는 건 내가 절대로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후회하는 건, 여기 I regret도 있는 거겠죠? 내가 후회하는 건 내가 실패하지, 아니, 쏘리, 지금. 잘못됐네. 자, 내가 후회하는 건 내가 절대로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자, 뭐가 아니라, 내가 후회하는 건 내가 실패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해석들은 돼. 자,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했지.
생략이 아주 많이 돼 있지 않고 앞이랑 대꾸가 맞으면 해석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내신에서 이 생략된 걸 찾아라라는 서술형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번 꼼꼼히 따져보는 연습을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힌트를 줬던 것 같은데 안 준 반도 있었나? 자, 우선 이 측의 강조구문은 여기에요. 그죠? 근데 여기 뭐야? 이 원이 뭐야? 자, 원이 선생님이 옛날에 했잖아.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원이 그냥 하나, 넘버원 하나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이 대명사의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뭐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게 하나가 더. 자, 이것도 잘 못하지만 하나 더 못하는 게 뭐냐면, 자, 원 이거 선생님이 예문 했잖아. No one knows 하면 우리 학생들 해석 잘해. 아무도 모른다. 자, 이것도 no 명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도 모른다고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사람을 나타낼 때는, 자, 이거를 부정대명사라고 해. 왜 정해진 게 없다고 해서.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해석할 땐 굳이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하자면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돼. 사람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건 바로, 자, 뭘 가지고다? 마음을 가지고만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이츠대 강조구문 다시 한번 문법적인 거 특성. 뭐라고 했어? 이츠대를 뺀 나머지를 정리하면은 순서를 왔다 갔다 하면 뭐야? 완벽한 문장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이 여기 들어가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은 올바르게 볼 수 있어. 뭐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서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what? 선생님 해석 어떻게 하셨죠? 무엇 또는 뭐하는 것, 자연스러운 거 아무거나 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돼? 필수적인 것은, 동사가 다시 나오잖아. 자, 필수적인 것은 뭐한다? 보이지 않는다. To the eyes.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뭔가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츠대 강조구문. 자,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가 산업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뜻도 있냐면 근면 성실 이런 뜻도 있어. 자, 그래서 보면 근면의 습관이 be formed 형성되는 건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동안이야. 그죠? 좋은 습관 만들어야 되겠죠. 좋은 습관은 우선 학원에 늦지 않고 학교에 늦지 않고 이런 거야. 알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책임감을 갖는 거야. 책임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츠 대 강조구문. 자, 근데 이거 해석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용을 잘못 파악하잖아.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 우선 대디야 한 건 뭐뭐까지야 이거잖아요. 근데 앞에 나시 붙었어. 그럼 뭐야? 대디야 한 건 뭐뭐까지는 아니야 이거죠? 그럼 그대로 해볼게요. 자, 그가 여기서 그는 아인슈타인이겠지? 자, 아인슈타인이 그의 수학적인 재능을 보여주다 이거야. 자, 아인슈타인이 그의 수학적 재능을 보여준 건, 자, 그가 14살 때까지는 아니었어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걸로 해보자. 14살 때까지는 수학적 재능을 보여준 거야? 아니야. 안 보여준 거예요. 이 내용 이해돼요? 다시 한번. 그가 그의 재능을 보여준 건 14살 때까지는 안 보여줬어 이거잖아. 그러면 언제부터 보여줬던 거야? 14살 이후부터 보여줬다 이거. 아인슈타인도 어렸을 때는 바보 소리 들었잖아. 에디슨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가 그의 수학적 재능을 보여준 건 14살 때까지는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수거로 볼 때는 이렇게 봐요. 자, 이때 이후로 이걸 했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그 책도 있어. 수거처럼. 그럼 뭐야? 아인슈타인은 14살 이후로 그의 수학적 재능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직역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 형태로도 우리 내신에서 많이 나와요. 자, 우리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문두로 강조하는 수도 있어. 자, 문두로 강조해 볼게요. 자, 여기를 강조하면 어떻게 돼? Not until 밑줄 가죠? 어? 그러면 지금 봐봐. 앞에 not이라는 게 들어갔어. 그럼 뭐야? 강조해서 어떤 거 분류를 어떻게 해야 돼? 자, 강조의 분류가 목적어 강조, 보어나 부사 강조, 부정어 강조가 있었지. 이건 낯이 있으니까 부정어의 강조잖아요. 부정어의 강조의 포인트는 뭐죠? 뒤에 어순이 모처럼 변한다? 의문문의 어순으로 변한다.
자, 그럼 이걸 앞으로 보냈어. 그러면 it was가 어떻게 돼야 돼요? was, it,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it의 강조 부분을 다시 한번 저 부정을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내신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어순이. 지금은 듣고 이해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여기서는 뭐를 강조한 거라고 그랬어? what을 강조한 거지. 그래서 이거 어순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줬죠? 자, 그러면. 자, 원래는 이거는 what do you want to say 이거였어. 너 뭘 말하고 싶니 이거였어요. 자, 근데 이 what을 강조해주면 바로 이거 해주면 되잖아. 자, 네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무엇이야 이런 식으로 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이 does가 일반 동사 make를 강조해준 거죠. 해석할 때 뭐 정말로 정도 했는데 여기 really도 있지만, 자, 원래는 experience니까 여기 s였을 거라고. 근데 얘를 강조하니까 does를 써주고 s는 빼줘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경험은 너를 뭐로 더 나은 사람으로 정말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경험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the very 명사 바로 그 라고 했어요. 그죠? 이 명사를 강조해 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가주어고 투부정사가 진주어죠. 그죠? 자, 우리가 해석 가주어 진주어 해석할 때 이슬을 해석하지 말라고 하지. 자, 근데 직독직해할 때는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이시 움지를 항상 고민해줘야 된다고. 앞에 가리키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가주어 진주어인지 아니면 위에 있는 것처럼 이치대 강조문인지 알지?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아 이시 쓰일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해석이 된다고, 파악이 돼. 자, 그럼 볼게요. 자, 그것은 바로 그 완벽함이다. 자, 어부 해주면 돼. 뭐해? 맨. 자, 이때는 사람이라고 하면 돼요. 한 인간의. 자, 인간의 바로 그 완벽함이야, 그것이. 자, 그것이 뭔데요? 투부정사지. 자, 자신의 뭐, 완벽하지 않음을, 이미 붙었죠? 완벽하지 않음을 발견하는 것.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가주어 진주어의 어순에 맞게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자리가 여기잖아. 그죠? 그러면, 자신의 완벽하지 않음을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 완벽함이다, 이거지. 자신의 결점을 아는 것이 인간의 완벽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오은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오은은 뭐냐면 동사로 쓰일 때는 가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지다. I own 하면 I have랑 똑같은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소유격 뒤에서 썼을 때 선생님 예전에도 했는데, 자, my car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차예요. 근데 여기다 own을 쓰면 뭐냐면 이 소유격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나만의 차. 그리고 굳이 해석할 때 안 해줘도 상관없어. 강조기 때문에. 나의 차, 나만의 차,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신만의 결정,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 거 볼게. 자, 여기는 뭐, 다들 잘 써. 자, 교육은 뭐가 아니래요? 준비가 아니야. 인생을 위한 준비가 아니래요. 자, 교육은 뭐다? 인생이다. 이 셀프 없어도 해석되지. 그러니까 무슨 용법이야? 강조죠? 이 교육은 인생 뭐 그 자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다들 잘,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잘 했다라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는 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자, 만약 너가 무언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자, 이것도 해석은 잘했지만 좀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want, 목적어, pp예요. 자, 얘는 의미상의 주어죠? 자, 어떤 일이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되는 거잖아. 잘 되기를 원하면, 잘 끝내지기를 원하면 do it, 그것을 해라. 그죠? 자, 뭔가 얘 없어도 말 되잖아. 근데 얘는 왜? 앞에 명령문의 주어는 뭐죠? you잖아, you. 그지? 그래서 그것을 해라. 어떻게? 너 스스로 해라. 네가 해라. 그지? 그래서 얘도 없어도 되니까 강조 용법을 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추가죠. not in the list. not at all. 뭐 이런 거. 자, 전혀 뭐뭐가 아니다. 자, 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어. 자, 뭐를? 또 완화하네요. 무엇이나 뭐뭐 하는 것 하면 되잖아. 자, 그럼 무엇을 먼저 해볼게. 그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어. 자, what을 것을 해볼게요. 그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어. 둘 다 가능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의문사 뒤에서 on earth가 붙었어. 또는 in the world.
또는 ever 같은 게 붙어요. 근데 ever는 너희들이 어느 정도 해. 이 두 개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자, 강조라고 했어. 해석은 도대체 정도를 한 거지. 자, 도대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런 식으로 했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자, 우리 생략 구문. 자, 근데 여기서는, 그치.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 자, 우선은 이거 수거가 spend 시간 ing가 있죠. 여기 in이 생략되기도 하고, 우리 배웠던 거야, 동명사에서. 자, ing 하는데 이런 시간을 쓰다야. 시간을 보내다. 그죠? 근데 잘했어. be spend ing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게 수동태로 변한 거죠. 한번 해볼까? 시간이 주어로 가죠. 그럼 시간은 is spent지, 그지? 쓰여지는 거지. 뭐 하는데? ing 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면, 실력이 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앞에서부터. 자, 우리 인생의 첫 전반부는, first half는 전반이에요. 전반. 전반전, 후반전 할 때. 자, 우리 인생의 전반은 쓰여진데, 뭐 하는데 쓰여지는 거야? 우리의 건강을 희생하는데. 자, 뭐 하기 위해서?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부를 얻기.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는데 우리 인생의 전반이 쓰인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는. 자, 여기는 뭐가 생각된 걸까? 앞에랑 대꾸가 되는 거니까. of our lives가 우선 생각된 거겠죠. 자, 우리 인생의 후반부는, 자, 희생이 된다, 쓰여진다 라고 해야 되니까 우리도 뭐 생각된 거야? 똑같이 is spent가 된 거죠. 여기 부분이 생각된 거야.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략이 된 거죠. 그죠? 자, 우리 인생의 후반부는 쓰여진대, 뭐 하는데? 우리의 부를 희생하는데, 돈을 쓰는데, 뭐 하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고 있는 나이겠죠. 당연히 전반부니까. 전반부가 아니고 초반부야, 초반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학생들 많이 못했어. 자, 우선 선생님이 알려줄 걸 그랬는데, 자, 우선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여기서 스트레스가 두 가지 뜨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크게. 자, 우리 니네가 받고 있는 지금 스트레스. 그치? 아, 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할 때.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뭐냐면 강조라는 뜻도 있어요. 강조. 스트레스가.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Under the system of mass education. 여기 지금 부사고 앞으로 간 거예요. 자, 대량 교육의 시스템 하에서. 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 그래도 대량 교육이지. 자,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지금 한 반에 20몇 명일 거야. 근데 선생님은 중학교 때는 60명이었고, 세대 차인가? 고등학교 때는 50명이었어요. 50명. 한 반에. 50몇 명. 중학교 때 60몇 명. 알지?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1998 이런 거 봤지? 거기 보면은 교실에 애들 많잖아. 그지? 그런 그거예요. 자, 그럼 보면, 자, 대량 교육의 시스템 하에서, 자, 그럼 여기 앞에는 생략된 게 없으니까 해봅시다. 자, 너무 많은 강조가, 자, 여기 B, red예요. 이 red는 지금 PP인데, 뭐죠? 어떻게? 자, 여기 다시 한번 옛날 거 기억해볼까? 자, 라이가 거짓말하다라는 뜻이 있지. 자, 불러볼게. 자, 라이가 거짓말하다라는 뜻일 때는 어떻게 돼요? 라이, 라이드, 라이드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라이가 있다라는 뜻일 때, 있다, 자동사. 어디에 놓여 있다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라이, 레이, 레인이죠. 그 다음에 레이라는 게 있지. 이건 뭐야? 뭐뭐를 놓다죠. 두다. 그러면 어떻게 돼? 레이, 레이드, 레이드 같은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비, 레드면 뭐야? 이거죠, 이거. 놓다. 모모를 놓다인데 비피핑 이거 뭐야? 놓여지다죠? 놓여지다. 계속할 때. 자, 그럼 어떻게 돼? 너무 많은 강조가 모모에 놓여진대. 뭐에 놓여진대? 티칭에. 자, 여러 명을 두고 해야 되니까 가르치는데 강조가 주어지는 거지. 선생님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어디가 변경된 거야? To, 리를, 여기 뭐가 생겼던 거죠?
스트레스가 우선 생각된 거고, 그 다음에 온 앞에 뭐 있어? 이즈, 레드까지 생각된 거지. 그치? 선생님이 지금 가로친 부분이 생각된 거죠. 자, 그 다음에 too little stress. 너무 적은 강조가 뭐 하는 데는 적극적인 배움, 적극적인 학습에는 놓여진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그리고 이것도 2의 뉘앙스를 좀 살려주면 부정의 의미로 해주면 돼요. 거의 모호하지 않는. 자, 그럼 그것까지 넣어서 해볼게. 자, 대량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너무 많은 강조가 가르치는 데 주어지고 거의 강조가 적극적인 학습에는 두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주면 더 좋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써준 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뭐 티켓 남은 거 있어요 오늘 밤? 그럼 여기 뒤에 뭐야 남은 거 없어서 유감이에요 이런 표현이었죠? 그럼 가볍게 뭐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mean. 자, mean이 의미하다예요. 근데 어떤 의미야? 이것도 두 가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 자, mean 다음에 ing가 오를 때는 의미하다. 이제 투부정사가 올 때는 의도하다라고 쓰여요. 의도하다라고 쓰여.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나는 택시를 타는 걸 의도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I had to. 자, 이게 대부정사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걸 안 살려주면 의미가 이상하죠. had to 다음에 뭐가 생각된 거야? take a taxi가 생각된 거지. 그지? 그럼 뭐야? 나는 택시를 have to 타야 했어. 왜? 내가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내용은 뭔지 알겠어요? 자, 드라운은 물에 빠져 죽다, 익사하다 이런 뜻이야. 물에 빠져 있다. 자, 우리는 정보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정보에 물에 빠져 있다는 건 뭐예요? 정보가 엄청 많다는 거지. 자, 그런데 뭐 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starve는 hungry예요, hungry. hungry보다 더 배고픈 걸 starving 하다고 해. 자, 그럼 어떻게 돼? 지혜에 굶주려 있으면서 정보에 빠져 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보는 되게 많은데 어떻다는 거야? 지혜는 별로 없다 이거죠. 지혜에 굶주려 있다는 뭐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 이거 네이버에 뭐야? 요즘에 너희들은 유튜브로 많이 찾지? 자, 유튜브도 선생님이 이제 아이폰 12를 사기 위해서 그 핸드폰을 이제 어떻게 하면 싸게 구매할까 선생님도 알아봤어요. 그죠? 유튜브에 되게 많죠. 그리고 여기 또 혁재쌤이 그걸 또 핸드폰이 약간 전문가더라고. 그래서 막 물어보고 정보를 막 했지. 근데 결국에 아이폰 그 12를 싸게 사는 것도 정보가 되게 많지만 선생님이 뭔가 하나를 찾아냈어. 지혜를 찾은 거지. 선생님 경우에는 아이필폰이 제일 싸다. 그래서 지혜를 찾아가지고 우리 재영쌤하고 혁재쌤도 다 아이필폰으로 한대. 선생님이 지혜를 찾아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자, 여기는 접속사 다음에 informed야. 자, 근데 여기를 해석을 제대로 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승객들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자, unless는 우선은 if 아시죠? 만약 뭐뭐하지 않으면 이거야. 자, 근데 이거 informed죠. 자, 접속사 있고 얘는 과거가 아니라 뭐예요? PP죠. PP. 그치? 앞에는 뭐가 생각된 거야? 주어랑 비동사, 비잉이 생각된 거죠. 우리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자, 그러면 정보를 준 거야? 받은 거야? 받았다고 해석을 해야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뒤에 거 어떻게 해야 돼? 만약 정보를 받지 못하면이지. 뭐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한 거야? 비행의 취소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면. 자, in advance 예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사전에 미리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한 번에 연결해서 봅시다. 여기를 잘 살려서. 자, 승객들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뭐 하면? 자, 만약 사전에 비행 취소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 선생님, 그랬죠? 여러 번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번 봐봐. 내가 틀린 거를. 우리 선생님 체크해줬어. 그러면 그거 복습하면서, 아, 요게 여기가 생략됐구나. 그때는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 지문을 보고, 내일 또 보고, 내일 모레 또 보고, 그렇게 해봐. 그러면 여기가, 아, 이게 생략되는 게, 다음부터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실력이 느는 거야. 그게 진정한 실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선생님이 보면,
그냥 수거처럼 나오는 거라고 했어. 그지? 우리는 가볍게 보죠. 자, 뭐야? 벼룩시장에서 너는 반드시 무언가를 찾을 거야. 자, something 같은 건 형용사 뒤에서 꾸며주지. 자, 뭔가 독특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어. 자, 이때 if가 even if의 개념이라는 것만 좀 기억하면 돼요. 그죠? 자, 비록 가치는 없을지라도. 그죠? 자, 그 다음에 what if는 뭐뭐라면 어떨까? 이거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This was your last night. 형 어떻게 돼? 이것이 너의 마지막 밤이다. 그죠? 이것이 너의 마지막 밤이라면 어떨까? 자, 이것까지 넣어주면 alive, 살아있는. 자, 이것이 오늘이 네가 살아있는 마지막 밤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공통 부분은 저기 뭐야?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설명을. 첫 번째 거를. 이제 왜냐면 마지막 반은 이거 수업을 이쪽을 못했어. 선생님 빼먹었어요. 물어. 자, 그래서 마지막 반은 누구냐? 윤수, 다현이, 희민이, 그 다음에 시연이야. 알겠지? 자, 요거 하고 선생님, 그러니까 윤수랑 다현이, 희민이, 시연이는 선생님이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 여기 요 페이지까지 숙제를 해야 돼요. 알겠지? 쏘리. 자, 요거 설명해드릴게요. 요거. 자, 그러면 이거 먼저 봐봐. 1번 예문이 있어. I 자, I have loved only you. 우리 다른 친구들도 여기 선생님이 오늘 숙제 검사한 거에서 체크한 거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해봐. 자, 그 다음에 I have loved only you랑 더하기 and 2번은 뭐예요? I will love only you. 그죠? 자, 원래는 이 문장은 요 문장 and 요 문장이죠. 자, 근데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야? 이 검은색이지. 그치? 검은색. 그래서 공통적으로 있는 건 묶어주고 공통적으로 없는 거는 and로 연결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I have loved and 뭐예요? will love 그 다음에 공통적인 거 only you 이게 됐죠. 그치? 그럼 해석할지 어떻게 돼? 나는 너만을 사랑해 왔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거는 나는 너만을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나는 너만을 사랑해 왔고 사랑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거까지 예를 들어주면, 자, 좀 이따 한번 볼 건데 not only bothers 오죠? 자, not only bothers 는데 여기 봐봐. of가 다 있죠. of. of. 그죠? 그럼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교육은 발전을 의미한다. 자, 뭐의 발전? 뇌의 발전 뿐만 아니라 뭐의 발전? 전체 인간, 전체 그 사람의 발전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머리가 좋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머리를 좋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좋게 하는 것, 그걸 의미한다. 교육. 좋은 말이에요. 됐지? 자, 그래서 밑에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해보면 돼. 이거는 다음 시간에 리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그래서 저번 거 했고, 근데 숙제를 하는데 왜 우준이는 3위권을 했지? 이건 아직 안 나왔던 부분인데. 자, 오늘은 복습은 없고, 복습 시험은 없으니까 이거 필기해 놓고, 그 마지막 반 친구들은 필기해 놓고 여기까지 숙제를 하세요. 자, 여기 리뷰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우리 월요일날,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할 테니까. 자, 잠깐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갈게요. 오늘 마지막, 1순환 마지막이에요.